사람이 급해.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엽떡의 허니콤보 에 중국 당면까지 제가 이거 드디어 먹어봐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 꿀조합이 대단하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빨리 먹어볼게요. 여보, 매운맛에다가 중국 당면 추가하고 떡 추가했어요. 저번에 봤을 때 떡 씹는 거를 많이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잘 먹겠습니다. 치즈는 제가 따로 추가해서 넣고요. 중국 당면부터 먹어봐야지. 이거 촬영한다고 오늘 한 끼도 안 먹다가 저녁 조금 먹었거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엄청 뜨거. 중국당면이 뜨거우니까 따로 빼놔야겠다. 중국당면에다가 같이 올려가지고. 와, 엄청 더워요. 땀 엄청 나요. 진짜 맛있다. 눈에 들어가. 여보, 매운맛에 눈에 떡볶이 국물. 또 튀길 것 같아.
돌돌돌. 중국 당면이 똑똑 끊기는 그런 약간 느낌인데, 전 집에서 먹을 땐 약간 좀 탱글탱글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네. 그 대신에 씹는 식감은 조금 덜해요. 근데 맵기는 지점마다 진짜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지점 중에 제일 매운 게 화곡이었나? 까치산점이었나? 거기 엽기떡볶이가 진짜 매워요. 이때까지 먹어본 것 중에 탑이야. 그래도 많이 먹었다. 와 진짜 엽떡이 호니콤보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리는데 얘가 약간 달달하잖아요. 엄청 단 것도 아니고 많이 먹으면 이제 기름지고 달달해서 물리는? 근데 딱 이거랑 같이 번갈아서 먹으면 조화가 딱 맞아요. 약간 그 명랑핫도그하고 응떡하고 그때 같이 먹었었잖아요. 그때 조합을 진짜 저는 탑에 완전 꼽거든요? 거기에 진짜 버금가는 조합? 이게 그냥 후라이드 치킨이었으면 맹맹할 거고, 시즈닝 들어간 뭐 치즈치킨 이런 거면은 좀 너무 짤 것 같고, 딱 허니콤보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약간 달달한? 네, 오늘도 그럼 이렇게 맛있게 한 끼 뚝딱 했습니다. 중국 당면 아직 안 드셔본 분 없겠죠? 꼭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